안녕하세요. 신디니트입니다. 이번에는 다이아 스커트 무늬를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무늬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늘리는 부분을 또 이해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늘리는 부분까지 설명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도안을 구매해서 뜨셔도 되는데 본인이 갖고 있는 스커트 좀 입기 좋은 스커트 있잖아요. 그거 센치대로 계산을 해서 게이지 낸 다음에 그거 센치대로 계산을 해서 응용해서 뜨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1068번 실이고요. 이거 코는 7호로 잡았어요. 모사용 코바늘 7호로 잡았고 뜨는 거는 6호로 뜨겠습니다. 그리고 사슬은 제가 그냥 길게 떠놨는데 이거 옷을 뜰 때도 원통으로 뜰 거거든요. 그래서 뜨고 남은 거는 그냥 자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바닥 사슬 코는 여유 있게 떠놓으시는 게 나중에 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늬뜨기를 할 건데 이걸 원통으로 뜨게 되면 기둥 코는 사실 필요가 없는데 저는 이제 무늬 뜨는 방법하고 늘리는 방법 보여드릴 거라서 단면으로 뜨기 때문에 앞뒤로 시작과 끝에 기둥 사슬 코를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무늬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이제 게이지를 내셔야 되기 때문에 저처럼 떠서 게이지를 내시면 돼요. 사슬 세코 떡, 마지막 코는 이 사슬 세 코의 바닥 코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길긴뜨기를 뜰 거기 때문에 두 번을 감아주세요. 그리고 여기 바닥코 다음부터 하나, 둘, 세 번째. 그래서 사슬 개수만 따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코. 일곱 번째 코에 두길긴뜨기를 세 코를 떠주세요. 그러니까 같은 위치에 세 코입니다. 다이어 스커트는 이제 두길긴뜨기인데 이 두길긴뜨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한길긴뜨기로 뜨셔도 되는데 이제 게이지는 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도안상으로는 모사용 코바늘 3호용 실인데 저는 지금 6호로 뜨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게이지는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길 긴뜨기를 뜰 건데 하나, 둘, 세 번째 여기 세 번째에다가 한길 긴뜨기 하나를 떠주세요. 그리고 다시 두길 긴뜨기를 뜰 건데요. 하나, 둘, 세 번째에 두길 긴뜨기를 떠주세요. 이게 지금 여기에 이제 세 코, 한 구멍에 세 코를 뜨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 둘, 세 번째 거에 한길긴뜨기. 이거의 반복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 둘, 세 번째 거에 두길긴뜨기를 같은 곳에 세 개를 떠주세요. 이거 코바늘은 대바늘보다 이제 게이지 차가 심하게 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같은 도안하고 같은 바늘 같은 실이라도 게이지는 내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나마 이제 스커트 같은 경우는 스커트 같은 이제 탑다운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좀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아래서 위로 그냥 뜨는 타입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게이지를 내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 제가 어차피 뜨는 김에 조금 여유 있게 떠서 대략 무늬 수를 알려드릴게요.
계속 두코 건너가서 뜨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은 한길긴뜨기 하나로 이렇게 끝을 내주세요. 그리고 이제 뒤로 돌려서 사슬 하나 뜨고 마지막 한길긴뜨기 뜬 부분에 짧은뜨기. 그리고 사슬 하나 뜨고 여기에 그냥 풍덩 찔러서 떠주세요. 짧은뜨기. 여기 두길하고 한길 사이에 그냥 풍덩 찔러서 떴어요. 그리고 이제 반복입니다. 사슬 3개, 그리고 여기에 그냥 풍덩 찔러서 떠주세요. 그리고 하나, 둘, 셋. 사슬 3개, 여기에 다시 짧은뜨기. 코에다 찌르지 않고 계속 그냥 풍덩 찔러서 뜨시면 돼요. 사슬 3개, 여기에 짧은뜨기. 짧은뜨기. 이거는 그냥 여기 반복이니까 제가 끝까지 떠올게요. 끝에 사슬 3개하고 짧은뜨기 떴고요. 그리고 사슬 하나하고 같은 곳에 짧은뜨기 하나 떠주세요. 그리고 돌려서 저는 이제 게이지 낸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무늬만 떠야 되거든요. 이게 무늬가 일자가 아니고 지그재그예요. 그래서 이제 반무늬로 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기 시작이 한길긴뜨기 요걸로 시작을 했다면 여기는 요거에 반무늬가 들어가요. 지그재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두 길이기 때문에 기둥을 네 코를 뜹니다. 사슬 네 코, 셋, 네 개. 그리고 세 코에 반무늬니까 두 무늬를 뜨는 거예요. 두 코. 그래서 지금 한코뜬 거고, 한 코를 우리 짧은뜨기 한곳 있잖아요. 마지막 짧은뜨기 한 거. 거기다가 두길 긴뜨기를 하나를 더 떠주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 요 두길긴뜨기 무늬 다음에 요거 한길긴뜨기였잖아요. 그거는 여기다가 그냥 풍덩 찔러서 떠주세요. 우리 두길긴뜨기 세코뜬거 위에 고리 거기다가 그냥 한길긴뜨기를 떠주세요. 그리고 다시 무늬의 시작이에요. 두길긴뜨기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겠죠. 지그재그라고 했으니까. 계속 찌르는 거는 이제 시작과 끝만 빼놓고는 그냥 풍덩 찔러서 뜨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한길긴뜨기는 여기. 그리고 두길긴뜨기는 그리고 한길긴뜨기. 이거의 반복.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무늬 뜰 차례인데요. 이거는 우리 여기 시작 부분에 두길긴뜨기 두 코를 떴잖아요. 그거를 이제 여기 끝에도 두길긴뜨기 두 코를 떠주면 돼요. 여기 끝에 짧은뜨기에 떠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은 똑같이 이거 사슬 세코 뜨기를 해야 합니다. 사슬 하나 뜨고, 여기에 도개긴뜨기 뜬 거에 짧은뜨기. 그리고 사슬 하나 뜨고, 여기에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풍덩 찔러서 그냥 짧은뜨기 뜨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 둘, 셋. 사슬 3개 뜨고, 이거는 전단에서 뜬 거하고 똑같아요. 3개 뜨고, 다시 여기에. 뭐, 이건 어려운 거 없이 그냥 사슬 3개 뜨고, 여기 무늬마다 풍덩 찔러서, 짧은뜨기 뜨면 되니까 끝까지 떠서 올게요. 그리고 끝에는, 여기 사슬 하나, 짧은뜨기 한 다음에 사슬 하나 뜨고, 여기 끝에 여기다가, 아니면 사슬 여기에 찔러서 뜨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거는 이제 도개긴뜨기 두 코로 봐야지 돼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짧은뜨기 하나를 떠줍니다. 그러니까 이 무늬는 지그재그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단을 한 무늬로 보시면 돼요. 처음 바닥 사슬 뜬 거는 단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그 다음에 뜬 요거부터가 이제 한 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무늬 단. 그리고 다시 이제 요거 시작이죠. 우리 처음에 사슬 3개. 이번에는 끝에가 한길긴뜨기 3개, 한길긴뜨기 하나였어요. 요 부분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사슬 3개를 떠줬고요. 도개긴뜨기는 여기에. 이제 한길 하나에, 하나 위에 두 길이 옵니다. 아마 시작과 끝 부분만 정확하게 이제 파악이 되시면 무늬 자체는 어렵다고 느끼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세개 떴으면 다시 여기 두길 떴던 거 위에는 한길 하나. 그리고 여기는 두길세 개, 한길 하나. 이거의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끝까지 떠서 올게요. 그리고 끝에는 한길 하나를 처음 짧은뜨기 한 곳에 찔러서 떠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고리를 떠야 되잖아요. 사슬 하나 뜨고 짧은뜨기, 한길 긴뜨기 떴던 곳에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처음에 사슬 하나 뜬 거는 짧은뜨기의 기둥코예요. 그리고 사슬 하나 뜨고 여기에 그냥 풍덩 찔러서 떠주세요. 그리고 세 개, 사슬 세개 뜨고 다시 여기에 짧은뜨기, 사슬 세 개, 짧은뜨기. 이거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떠서 올게요. 이렇게 여기에 사슬 3개 뜨고 짧은뜨기 했고요. 사슬 하나 뜨고 한번더 그냥 풍덩 찔러서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돌려서는 이제 다시 여기 반무늬가 도개긴뜨기 부분이 와야 돼요. 그래서 둘, 셋, 네개 뜨고 여기에 이세 코의 반을 떴죠. 그래서 한 코를 더 떠줘야 합니다. 그리고 한 길을 여기에. 그리고 도개긴뜨기 세 코를 여기에. 그리고 여기에 세 코를 떠주고요. 이것도 이제 끝까지 떠서 올게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여기 고리 뜨고 늘리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에는 이제 도개긴뜨기 두코 떠야 되잖아요. 처음에 짧은뜨기 했던 거에 찔러서 두 개를 떠주세요.
그리고 돌려서 이제 고리는 똑같아요. 사슬 하나 뜨고 여기에 짧은뜨기. 사슬 하나 뜨고 여기에 풍덩 찔러서 짧은뜨기. 그리고 사슬 3개, 짧은뜨기. 이렇게 해서 또 똑같이 떠서 돌아올게요. 끝에는 짧은뜨기 하고 사슬 하나 뜨고 그냥 풍덩 찌르든 아니면 사슬코에 찔러서 짧은뜨기 그냥 떠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돌려서 이제 무늬뜨기를 할 건데 시작 부분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여기 지금 한길 위에 이제 두 길, 세 코짜리 무늬가 와야 돼요. 이거는 이제 제가 전단에서 다 보여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몇 개만 빨리 뜰게요. 이번 단은 무늬 뜨는 방법 보여드릴 거라 요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더. 뜨고 이제 여기 한길 위에 뜬 고리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무늬 늘림을 할게요. 우리 무늬가 요두길세 개하고 한길 하나를 한 세트로 보는 거예요. 결국 무늬가 늘어난다는 거는 이 세트가 늘어난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단에서 한 무늬를 늘리겠습니다. 물론 늘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냥 편하게 무늬 한 세트를 늘리는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 길긴 뜨기 위에 고리 여기에 무늬를 한번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한 세트가 여기 한 고리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뜬게 우리 한길긴뜨기를 원래 여기다 떠야 되는데 그냥 이 고리에다가 한 번을 뜨는 거예요. 하나. 그러면 다음 우리 요거 고리를 뜰때 요거를 구분해서 요렇게 만들어 줘야 되죠. 요 부분은 헷갈리시면 안 돼요. 헷갈리실 것 같으면 지금 시점에서 이제 그 마커를 하나 끼워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원래 한 무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여기다 뜨신다고 보시면 돼요. 뭐 여기든 여기든 어쨌든 상관없어요. 그냥 구분하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한 무늬를 더 뜨시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두 길, 세개 뜨고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그냥 풍덩 찔러서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원래 한 무늬인데 두 무늬가 됐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늘리는 방법은 뭐 순차적으로 얘를 뭐 4코 했다가 다섯 코 했다가 6코 했다 이런 식으로 늘려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무늬를 살리는 부분을 초보분들은 좀 헷갈리세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한 무늬를 통째로 늘림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매 단마다 이 무늬를 늘리지 않아도 돼요. 많이 퍼지게 하고 싶으면 매 단마다 늘려야 되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늘린 무늬는 조금 평으로 많이 뜬 다음에 또 늘림을 하고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하면 됩니다. 어쨌든 요 단계에서 요게 한 무늬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다음은 무늬를 그냥 떠주시면 돼요. 이게 제가 지금 이렇게 쭉 이어서 뜨잖아요. 끊지 않고 이렇게 해야 제대로 된 게이지가 나와요. 저는 지금 이 부분은 막 떴다가 설명드리고 끊었다가 막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게이지가 나왔다고 볼수 없습니다.
여기 잘못 떴네요. 여기가 한길긴뜨기 하나니까 여기 두 길, 세 길을 떠야 되죠.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지도 모르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다가 실수를 했습니다. 어쨌든 여기 세 개. 그래서 뜨실 때요 밑에 무늬를 확인을 하시면 저처럼 이렇게 틀릴 확률이 줄어들어요. 어쨌든 두길 위에 한길 오고 한길 위에 두길 오죠. 이 무늬를 뜨고 여기 끝에 짧은뜨기에 한길긴뜨기를 떴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이게 늘어났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조금 많이 뜨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뒤로 돌려서 고리를 뜰때 아까 그 부분을 주의를 해주시면 돼요. 돌려서 사슬 하나 뜨고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사슬 하나 여기에 풍덩 찔러서 짧은뜨기 사슬 3개. 요거는 이제 제가 전에 다 설명을 드린 거니까 빨리 진행을 할게요. 아마 여기서 설명 안 해도 어떻게 떠야 되는지 이제 이미 이해하셨겠지만 초보분들을 위해서 한번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미 지나쳤네요. 여기까지 하고 요 부분 우리 늘린 부분이죠. 한 고리에 두길세개 하고 한길 하나를 통째로 뜬 거예요.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짧은뜨기를 해서 고리를 만들어 줘야 돼요. 이렇게 안 해주면 여기를 늘린 의미가 없어요. 어쨌든 무늬는 이 고리에다가 떠서 늘리기 때문에 고리 수까지 늘어나야 돼요. 사슬 세개 뜨고 여기에 이 부분이죠. 우리 늘린 부분. 여기에 원래는 고리가 두 개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네 개가 됐죠. 한 세트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끝까지 뜨면 돼요. 나머지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이렇게 하고 센치를 한번 재드릴게요. 요런 무늬입니다. 네, 센치를 재볼 건데요. 코바늘은 대부분 이제 의류 같은 경우 무늬를 넣어서 많이 뜨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센치를 재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정확한 게이지를 내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뜨면서 이제 뜨시는 분들마다 조금씩 조절을 스스로 하면서 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내 몸에 맞게 라인을 이렇게 딱딱 잡아서 뜨는 거 아닌 이상, 그냥 대바늘처럼, 그렇게 그냥 바늘 사이즈로 조절을 하거나,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허리 부분은 살짝 들어가는 게, 이제 원피스를 뜬다고 할때 예쁘잖아요? 그런 부분을 무늬를 조절을 해서 코수를 줄일 수 없다면, 그냥 저는 지금 6호로 떴는데, 뭐 허리 부분은 5호로 뜬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조절을 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늬가 들어간 거는 게이지를 낼때 무늬별로 내야지 편하고요. 그래서 대바늘 같은 경우는 10cm에 몇 호, 몇 단이 들어가는지를 정확하게 낼 수가 있는데 코바늘은 그렇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무늬로 볼때 우리 여기 두 길, 세 개하고 한길 하나가 한 세트예요. 이게 반복이잖아요. 그래서 한 무늬, 두 무늬, 세 무늬, 네 무늬. 네 무늬 했을 때 거의 9cm 정도, 9cm가 약간 넘게 나오나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무늬에 9cm로 게이지를 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늬 수 계산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무늬에 9cm. 그리고
여기 세로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수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 세로도 정확한 단수를 내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왜냐면 이게 한 단, 두 단인데 이게 이제 조금 모여들면 또 센치가 줄어들고 이렇게 모양 잡아서 피면 또 커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코바늘은 뜨면서 조절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이지나 도안 같은 경우는 좀 참고용으로 봐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제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코바늘이 같은 바늘, 같은 실로 뜬다고 해도 게이지 차가 대바늘보다 많이 나기 때문에 본인의 게이지를 내보고 뜨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 단, 두 단,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 이제 고리까지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지금 9cm가 나오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재면 8.5cm 정도로 보면 되는데 되게 애매하죠. 예, 여기 기준인지 여기 기준인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고 뜨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코바늘 이제 센치 재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문의를 응용을 해서 뭐 박시한 니트라든지 원피스도 괜찮고, 예, 뭐 스카프 같은 것도 예쁠 것 같아요. 좀 하늘하늘한 실로, 예, 그래서 응용해서 예쁜 작품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